오늘도 웃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사랑받고 싶은 날, 위로받고 싶은 날. 이곳에 잠시 멈춰 쉬어가도록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그대에게. 햇살이 맑은 하루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어김없이 여러분께 안부를 전하며 오후를 여는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17학년도 2학기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될 예정인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프로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담긴 시나 에세이의 글귀를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도서 추천은 물론 이에 걸맞는 노래까지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연구 같은 시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방송인 오늘의 주제는 자신에 관한 글입니다. 오늘도 웃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 시간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삶이 내게 말한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넌 충분히 노력했다고.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지치는 게 당연하다고. 외로운 게 당연하다고.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 아프지 말라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네가 가진 용기 있는 마음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삶이 내게 말한다. 내 삶이 나를 응원한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10년, 아니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쫓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그 최선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쫓아가세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꿈을 접어야 할 큰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하다 싶을 만큼 생각대로 안 풀리는 날이 있죠. 안 좋은 일은 겹친다는 말이 있듯이 꼭 계획되었던 것처럼 연달아 일어나곤 합니다. 마치 내 인생이 한순간을 기점으로 꼬여버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에 기울게 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고작 하루가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내 인생 전체가 꼬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걱정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는 거랍니다. 특히 인생에 관한 걱정이죠. 인생은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책과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페이지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우울해한다면 그 글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겪은 하루가 슬프고 아팠다면 내일은 눈부신 행복이 가득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다른 세계를 만나려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새롭게 읽어내려가길 바랄게요. 즐겁게 흘러내려보내기도 모자란 우리네 인생을 걱정이라는 돌로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주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절로 웃음이 나고 내일의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처럼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싹틀 때 세상의 옷들은 다 벗어던지고 오로지 순수하게 사랑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처럼 그래,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처럼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소소하게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갈 나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주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조용히 희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일이 없기를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린 행복한 삶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돈을 던집니다. 무엇을 도전하고자 하였을 때 얻어지는 것도 있듯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오곤 하죠. 사실 결국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답니다. 아주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엄청난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분명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아무리 봐도 특별할 게 없는 재료들인데 좋은 요리사를 만나면 특별하게 변해요. 그저 그런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근사한 작품으로 탄생하죠. 우리들은 어쩌면 스스로 특별할 게 없다고 여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재료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운 공간에 우아한 존재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우리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우리의 꿈일 수도, 희망일 수도, 노력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 웃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아늑한 곳일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쁘게 뛰어왔던 우리,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달려온 터라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던 건 자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글귀는 나에게 고맙다라는 에세이에서 더욱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사랑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날, 위로받고 싶은 날. 이곳에 잠시 멈춰 쉬어가도록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이, 연출의 김정재, 기술의 진혜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